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제가 저녁 때 감자 심은 밭에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쪽에 두 구랑은 이제 땅을 고를 타고서 그냥 심었고 비닐 멀칭을 안 했습니다. 여기 이제 세 구랑은 요거는 이제 그 쪄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듀백이라는 감자를 심었고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심는 이제 수미를 심었습니다. 수미는 음식을 해도 찌개를 해도 풀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대로 여러 가지 다용도로 다 굉장히 맛이 좋아서 이제 수미를 여기 한 구랑 심었고요. 요거는 이제 감자가 홍감자라는 건데 약간 붉은색 자주색 감자 비슷한 이제 붉은색 홍감자를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요구석도 요만큼은 제가 좀 일찍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비닐 깔기 전에 움푹 요만큼 파고서 그 속에다 감자를 넣어서 이거 발서 흙을 위에다 얹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 흙을 이제 위에다 얹어주질 못하고 이제 오늘 이제 요거 몇 푹은 흙을 얹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이제 감자가 이제 크게 이제 자를 때 좀 크게 잘라가지고 이제 감자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눈이 많아가지고 싹이 좀 많이 나게 되는데 특히 이 수미는 지금 보시면 뭐 두 개, 세 개밖에 싹이 안 나와서 그렇게 별로 뭐 한두 개 정도 자를 것밖에 없는데 저 두백은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이게 좀 늦게 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특성이 좀 늦은 것 같아서 늦게 나와서 좀 아직은 이제 많이는 못 컸는데 요새 이제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늦게 나오는 게 있고 나왔는데도 이 수미보다는 좀 늦게 나옵니다. 그렇게 요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홍감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홍감자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제 한 줄을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감자를 심다가 빼먹는 바람에 늦게 심어서 여기 다섯 포기는 좀 늦게 난 거고 그래서 특히 이 홍감자는 지금 세려보면은 열 가닥이 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다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감자가 이 줄기마다 이 줄기 하나에 이제 감자가 또 밑에서 생기니까 이게 여러 개가 이제 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자가 이제 굵게 앉지를 않고 작은 거는 많이 앉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워낙 많으니까 뭐 한 개 남기기는 그렇고 한 두세 개 정도는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자르기가 너무 늦었다고요. 지금 보면은 벌써 이제 뭐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꽃이 피려고 이렇게 다 지금 뭐 다 꽃이 맺혔어 벌써. 아유, 이게 이제 감자꽃이 필라고 지금 이봐 이게 감자꽃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처음에 한 뼘 정도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잘랐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벌써 이제 감자가 이제 생길 때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자르기가 어중때인데 그래도 워낙 이게 가지가 많으니까 몇 개라도 좀 잘라내 이제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자가 좀 더 굵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시간 있으면은 이거 발사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포기만 한번 잘라봐도 이게 지금 한 포기인데 흙도 올려놓는 게 늦었고 아 이게 몇 가닥이요 하나 이렇게 워낙 많아서 그냥 굵은 가지로다가 한 서너 개만 남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었어 자르기가 그냥 한 대개 남겨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이미 감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안 자를 수는 없고 그래도 몇 개 좀 잘라주면 아무래도 좀 이만큼만 잘라줘도 좀 감자가 굵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쑥 들어갔잖아. 그래서 특히 홍감자는 저기 보면은 감자가 속에서 앉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거의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은 여기 쑥 들어간 게 좀 채우고 이렇게 해서 흙을 좀 올려놔야 감자가 이제 햇빛을 안 봐야지 이제 또 파랗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햇빛을 보면 감자가 알이니까 햇빛을 좀 안 보고 이렇게 흙을 올려놓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저쪽 파, 저쪽 비닐 멀칭 안에 여기서 파서 여기다 흙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보면은 벌써 흙을 얹었어야 되는데 여기 쑥 들어갔잖아요. 공간이 비었잖아요. 이거 봐. 이제 감자가 생긴다고 여기서. 여기, 이 위에서 감자가 다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몇 개 잘라내고 작은 건 됐으면 자를 때는 좀 약한 걸 좀 자르고 이렇게 해서 훨씬 나네. 한 번만 더 얹어볼까?
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, 홍감자를 심으셨으면 아무래도 이 홍감자는 위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걸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햇빛을 덜 보게 되고 또 햇빛을 덜 보면 아무래도 감자도 덜 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감자가 파래지는 것도 저기 하고 색깔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해놓은 것보다는 한게 나니까 이렇게 다리가 몇 개니까 이 가느다란 거, 잔 거 이렇게 잘라내고서 흙을 올려놓으면 좋겠어. 그냥 비닐멀칭하고 심으신 것도 위에다 흙을 안 올려놓는 것보다는 좀 올려놓는 게 훨씬 감자에는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냉길 때는 이게 굵은 줄기만 냉이니 한 100개 냉겨볼까? 워낙 막 한 푸게 이만큼을 자르니 뭐 6-7개를 잘라야 되니 아 대단하다. 특히 홍감자는 이미 나왔을 때 어렸을 때 빨리 잘라내고서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딱 키워야지. 그렇지 않으면 이 감자가 이 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감자가 작은 게 막 몇십 개씩 안 올 거라고 이게 이렇게 잘라주면 아무튼 이제 굵은 감자가 이제 좀 생길 테고. 그리고 이 고랑에도 원래는 이제 부직포를 좀 깔아주면 풀은 안 나는데 아주 그냥 고랑에다 넣어놓으니까 풀은 덜 나네. 그리고 저쪽은 이제 고를 키고 감자를 이제 두줄을 심었으니까 저기는 이제 뭐 거름이 좀 적은 것 같으면 테이블에도 옆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괭이로다가 이제 한 두 번, 세 번 이렇게 긁어주어서 이제 두둑을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감자가 저게 굉장히 많이 앉더라고. 저게. 그래서 오늘은 좀 늦었지만 여기 수미하고 여기 홍감자하고 두박하고 세 가지를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지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잘라야 이제 감자가 더 굵게 하니까 자르시면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비닐을 위에다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흙을 좀 올려놓는 것이 감자도 파래지지 않고 아린 것도 좀 덜하고 감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피니까 이 꽃도 이제 피기 전에 꽃을 따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감자 앉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감자에 풀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감자 영양분도 빨아먹고 그러면 감자가 좋지 않으니까 풀도 좀 있으시면 뽑으시고 이 고랑도 원래 이제 감자는 잘 물을 안 대니까 부직포 같은 거 있으면 고랑에다 한번 펴서 비닐에도 꽂아놓게 되면 가뭄도 덜 타고 풀도 덜 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제 감자 농사 지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 다 잘러? 두 푸기가 이렇게 많으니.